인천이 개인 비행체인 파브가 날아다니는 전국 첫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네, 파브 운항에 기반이 될 차세대 6G 입체통신 기술 구현이 인천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발해주세요. 인천시청 앞 잔디광장. 드론 한 대가 하늘 위로 높게 떠오릅니다. 하늘 위에 떠있는 드론은 주변을 촬영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바로 잔디광장 대형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6G 무선 통신을 활용해 영상을 실시간 중계한 것입니다. 6G 통신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게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지상과 비지상망을 아우르는 공격적인 통신망을 제공해서 초입체 통신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6G 무선통신은 5G 무선통신 이후의 표준 무선통신 기술로 5G보다 50배 빠른 통신 속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다른 것은 공간의 제약이나 막힘없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인천시는 6G 무선통신 기술로 개인 비행체인 파브 비행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 애트리와 파브를 만드는 주식회사 순비 등 6개 기관과 6G 입체통신 실증 개발 및 인천 파브 산업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에서 공중이동체 기반 임시망 제공 기술 등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와 참여 기관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공간 6G 기술과 파브, UAM 등에서 융합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 애트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6G를 활용할 경우 지상에 통신 기지국이 없는 통신 사각지대에서도 파브는 완벽하게 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말 개인 비행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순비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1인승 개인 비행체의 1단계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자월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당국의 사전 신고 없이 수시로 개인 비행체를 띄울 수 있는 개인 비행체 특별 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시는 인천에서 개발한 파브와 6G를 활용해 향후 실증 도시에 파브가 비행하고 관광복합 리조트인 파브랜드 마크시티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파브 랜드마크시티가 건설될 경우에 파브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브 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되고 나아가서 인천이 관광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6G 실증. 인천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유창입니다.